주인공이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김혜지 양은 경기도에 위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1학년 영어과 전교 1등입니다. 성적표 있죠? 네. 성적표 좀 잠깐 보여주세요. 오케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혜지 양의 성적표. 정확히 전교 1등이 맞습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이 꽤 좋아요. 네. 네.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냥 공부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그런 즐거움이 굉장히 커서 네, 공부가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가 재밌어요? 네. 공부가 왜 재밌을까요? 우선은 제가 원래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실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반대였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새롭게 깨닫게 됐거나 이럴 때 좀 네, 많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다는 혜지 양. 부모님은 이런 혜지 양이 늘 대견스럽습니다.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런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의 또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결과지 또 이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기분은 좋아요. 깔끔하게 정돈된 혜지 양의 공부방. 가지런하게 정리된 책들이 혜지 양의 독서 습관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책 읽으면 약간 책을 통해 제가 모르는 세상의 그런 간접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더 이렇게 배경 지식도 늘려가는 것 같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공부와 뭐 연관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해력 그런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수업을 들을 때나 뭘 할 때나 이해력이 바탕이 돼야지 그걸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거든요. 혜지 양은 공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뉴스 머러 서밋이라고 제가 모의원에 나갔었는데 그때 탄 상이에요.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유엔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그 모의 유엔 대회 할 때 네. 했던 말 중에 네. 하나만 좀 부탁을 드려볼게. The delegate of the United States would like to emphasize the need for joint developments in regarding the areas of space industry and GNI, which will promote IT joint developments industries among the G20 nations.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표한 나라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그 우주 개발하고 또 IT 개발 산업 쪽에서 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거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한 혜지 양은 공부하는 틈틈이 운동이나 예체능 활동을 즐깁니다. 방 한편에 놓인 이 그림은 혜지 양이 직접 그린 혜지 양이 가장 아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요? 이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린 그림인데 반 고흐의 자화상이에요. 네, 굉장히 약간 좀 반 고흐의 그런 거친 그런 분노림을 표현하려고 노력해봤어요. 아니 그림도 그릴 줄 알아요? 네, 평소에 약간 손재주가 좋고 그 그림 그린 것도 좋아해서 네, 평소에 심심할 때 많이 그려요. 화가를 꿈꿔도 될 만큼 실력이 대단합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 케냐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혜지 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는 꿈도 꿀 수 없는 케냐의 아이들을 보면서 혜지 양은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세웠다고 합니다. 케냐 아이들을 봤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또 물도 없어서 못 씻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뿐이 없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외교관이 되어서 유니세프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위해 뭐 교육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